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5월. 행복함이 보다 더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뜻깊은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월간 119 뉴스 전해드립니다. SNS 재난 이슈 분석입니다. 케이블카, 월미도, 교통사고, 자전거 등 야외 활동 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최근 3년간 5월에 발생한 주요 이슈만 모아도 월미도 놀이기구를 타던 학생이 추락해 부상을 당하거나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로 탑승객이 고립되는 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는 야외 활동이 많아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5월에 많이 발생했던 화재를 분석해드립니다. 5월에는 의료, 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화재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의료복지시설 화재는 5월에만 평균 33건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화재 시에는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소방시설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겠고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 5년간 5월에 많이 발생했던 안전사고를 분석해 드립니다. 5월에는 추락사고와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사고는 441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161건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중대사고이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단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다 발생시간은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12시에서 13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놀이시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자는 각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5월에 발생했던 주요 재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재난 사례는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의 조우성 소방교님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소방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과거 5년간 5월에 발생했던 재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군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자체는 빨랐지만 유독 가스가 심하고 탈출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아 사망자 21명이라는 초대형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의료진과 주변 환자들 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법원은 CCTV 추적으로 검거된 80대 치매 노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갑자기 사망하며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사고 희생자들 중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방관은 병원 2층에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먼저 구조하는 데 전력하다가 현장 수습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2021년 5월 20일에는 금천구 시흥동 교통사고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톤 화물차량과 1톤 트럭 간의 교통사고 후에 5톤 화물차가 건물로 돌진하였고 가스배관과 충돌하여 가스폭발이 화재를 더욱 확대시킨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건물 전체는 전소되었고 건물 옆 과일가게 주인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달이니만큼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틀 뒤인 2021년 5월 22일에는 성북구 기름동 프로지오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3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총력을 기울였지만 주민 1명이 중상을 입고 3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시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 불이 나면 살펴서 대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의 조우성 소방교였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조우성 소방교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전망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5월 월간 119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